지난주 울산 다섯 개 구군 파크 골프 협회장들이 모여 회원 개개인이 사는 거주지 구장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자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파크 골프장 운영을 구군 협회에 맡길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 24시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 파크 골프 협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신이 속한 구군 외 다른 구장에서는 운동을 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상벌위원회에서 처벌한다는 엄포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24일 울산 5개 구군 파크 골프 협회장들이 모여 결정한 내용입니다. 회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에 살면서 남구에 사는 친구랑 함께 파크 골프를 즐길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쪽 저쪽 뭐 다니면서 다 운동을 해야 되고, 특히 가까운 중구에 있는 사람들은 건너오면 바로 낙뭇 칠수 있는데,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불편하고. 구군 파크 골프 협회는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을 치는 사람, 구장에 물난리가 나도 복구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구장에 운동하러 가는 얌체 행동에 대한 경고라고 답했습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기 구장에 가가지고 복구 작업은 안 하고 타 구장에 가가지고 공을 치고 있다. 이거는 회원으로서 의무는 아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울산대공원 파크 골프장만 울산 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구장은 구군 파크 골프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군청은 개방형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며 민원 해결을 위해 시설 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크 골프장 이용 지역을 제한하자 파크 골프장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